몸안 아프세요? 삼재라 몸이 좀 아플 텐데. 그냥 매년 환절기 때 장기침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 아프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는 일도 안 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사장님. 응? 일이 시원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어. 이거 와이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똑같이 삼재거든요. 근데 시원시원하게 막 뻥뻥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왜? 조상에서 막혀서. 조상 신바람. 조상 신바람 본인. 그리고 근데 다 삼재가 껴 있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가다가 지금 막히고 막히고 답답해. 삼재가 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재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게뭐 이렇게 잘안 풀리고 뭐 그런 거는 맞아요? 예.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지. 본인 내가 삼재라는 거는 뭐냐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예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 때 몸으로 치고 나가요. 몸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고요. 구설이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몸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사장님네 상문이 꼈어. 상문이 꼈다고. 상문이요? 상문이 뭐예요? 몇년 전에 누가 돌아가신 일이 없으시냐고. 몇년 전에요? 한 3년 됐나? 2년 됐나? 아, 아니, 저기, 작년에 장인 돌아가시고요. 그치? 작년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는 중간에 가족 중에는 어머님은 20년 가까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지 언젠가 성문이 껴서 사장님이 되는 일을 막히고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그런 거라고. 이해 가시죠? 아, 장인이 돌아가셨다며.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딱 1년 돼요. 성문이 껴서 성문살이 들어와서 두분다 몸이 골골골한 겁니다. 뚜렷하고 우리 아픈 데는 없어. 근데 맨날 좀 골골골해. 여기 아프다. 저기 삼재뼈. 삼재가 들어와서 상문이 끼고 삼재가 들어와서 몸이 아프신 거라고. 그리고 가다가다 일이 맥힌 거는 그 상문 때문에 맥힌 거예요. 그거는 풀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조심하세요, 사장님. 사람이요? 예. 사장님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장님 보면 이용해 먹었 생각만 해요. 이용당한다는 소리예요. 이용당하니까 그걸 좀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네. 내년에 특히 몸 조심하세요. 그것만 적으면 괜찮으시겠네. 내가 말씀드렸죠. 구설 관제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라고. 사장님 나는 내가 그랬잖아. 조상바람이 불어오고 성문살이 돌아서 조상바람이 불어서 일이 자꾸 꼬이고 자꾸 안 되고 내가 이거 될것 같은데 또안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런 형국이에요. 뭐 물어보시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까 뭐 몸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생각이 났는데요. 예. 저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저희 뭐 안사람이 예. 그뭐 바디 약간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머리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예.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했을 당시에도 그 주치의였던 선생님 말씀이
그냥 수술하기 전 상태로 회복하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처럼 살기는 좀 어렵고, 그 지금도 사실 한쪽 눈이나 한쪽 손발이 지금 되게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감기라든가 그런 거에 이렇게 자주 걸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장인 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기 아버지 그 상도 제대로 못 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무슨 제 업무적인 거나 뭐 다른 거는 사실 둘째, 셋째 문제고, 저희 안 사람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되기는 안 하는데, 좋아요. 사모님이 건강 문제가 안 좋아. 안 좋아서 조금 안 좋아져. 내년에 특히 안 좋아요. 올 겨울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좀안 좋거든요. 오물을 쳐서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리 나고 병원 신세를 내년에 많이 져야 된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엄마도 우리 같은 사주팔자예요. 응? 직계기 무당기가 좀 있다는 뜻이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들고 삼재 낀 데다가 또, 이제 우리 같은 사주에다가 또 삼재가 끼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좀 풀어주셔야 돼. 풀어줘야지만, 일이 몸이 안 아프고, 무사히 넘어간다 소리 나와.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속옷 같다. 근데 그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그럼 없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예, 찾아뵈, 네. 따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저 집이 아산이요. 어디시냐고. 아산. 아산요? 예, 여기서 가깝네. 한 30분, 30, 40분 정도 걸렸어요. 몸이 아픈 거는 좀, 여기 조상바람 때문에 아픈 거니까 좀 풀어주셔야 돼. 그러면 몸이 안 아프죠. 사모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저는 그냥 걱정되고 궁금한 게 지금. 그거는 풀어내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우선 내가 봤을 때 다른 건 없어요, 진짜. 근데 사모가 몸 아파서 그렇지, 사모님이. 그게 고민이야. 그건 조상바람, 신바람이야, 그거는. 그거는 따로 풀어주셔야 돼.